강행고사의 잠깐 땀이 난 저녁. 티아라의 막내 지연 씨가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숙소 생활에서 독립한 뒤 처음으로 친구를 초대했다고 하네요. 네, 맛있는 거 이제 바로 와. 손님은 벌써 근처에 온 모양인데 음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왔나 봅니다. 보세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지연 씨가 초대한 친구 누군가 했더니 국민 여동생 아이유 씨네요. 그래서 맛있는 거야? 맛있어. 냄새가 좋네. 맞아요. 삼계탕 냄새 아니야? 단자 친구로 소문난 지연 씨와 아이유 씨. 이거에서 지금 그냥 물을 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하는 거야. 결국 둘이 함께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떡국이가 익어가는 모양새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양을 두 개나 줘요? 아, 떡국이 못 먹을 줄 알았어. 만나기만 하면 늘 티격태격. 그래도 힘을 합친 끝에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라면. 여고생 같은 두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메뉴죠.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로 유명한 지연 씨와 아이유 씨. 친해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서울 갔다면서부터 되게 1박 2일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1년 가까이 촬영을 해서 매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막 엄청 친해지고 있다는 느낌 못 받았었는데 촬영이 끝나고 못 보니까 허전하고 뭔가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좀 친구됐어요. 좀 다르다 지연이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던 두 사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아서 그러던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허물어진 사이. 그런데 낯가림이 심한 지연 씨와 처음부터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밖에서 잘 안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지연이가 얼굴 자체가 약간 조금 도도한 얼굴이잖아요. 아니야, 몇 살이에요? 너는 옷이 여자처럼 생겼다는 거 알고 저요? 저는 약간 도시 여자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소개 사이의 매력이긴 한데 딱 도도하고 생겼거든요. 도도할 것 같은데 완전 하는 바보. 동갑내기 친구의 거친 친구로 그대로 마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지연 씨가 생일 선물로 그려줬다는 초상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아이유라고요? 지연이 항상 이렇게 저를 눈을 어디 보고요. 미간이 넓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지연이 눈을 이렇게 가깝게 하나로 그래요. 하나로. 그래서 서로 눈이 멀면 저고 눈이 가깝거나 눈이 한 개만 정말 서로 둘도 없는 동갑내기 친구 같죠? 그 친구가 없어요 사실. 정말. 고등학교를 제가 세 번을 전학을 다녔어요. 방송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을 전학을 갔는데 조금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저를 그냥 연예인으로만 보고 저도 학교를 잘 못 나갈 정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진짜 예리한 친구는 아이유랑 로나 동갑내기 친구는 제 둘인 것 같아요.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이. 그렇게 알콩달콩한 저녁입니다.